뭐 일단 사실 판타지물을 제가 세 번째 제 작품 중에 세 번째이긴 한데요. 네. 어쨌든 이 작품 선택했던 부분에 가장 전혀 원래 이제 드라마의 이야기에서 조금 누구나 예상하는 이야기로 흐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드라마는 조금 시청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흐르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일단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원작 하백의 신부와 지금 저희들은 하백의 신부 2017과의 다른 점은 일단 제가 뭐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수국을 구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원작의 주인공 이름과 직업과 그다음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요 정도만 사실은 차용을 해서 사실 스핀오프 작품이 맞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수국을 어쨌든 수국 부분은 저희가 뭐 이야기의 어떤 큰 서사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서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좀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 하백의 신부라는 원작의 훌륭한 이야기와 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수국 부분을 조금 잘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아마 다른 컨텐츠 영화나 다른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이나 예, 그쪽에 양보를 하는 걸로 예, 감사합니다.